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김종철입니다.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오죠. 그런데 겨울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재사고입니다. 그런데 화재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기사고인데요. 무려 5건 중 1건이 전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설비와 공사 작업을 총괄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유재선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재 사고 5건 중 1건이 전기로 인한 사고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설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도 전기안전공사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약 1년에 3만 5천 건 정도가 그 화재로, 전기 화재로 인한 게 많이 나는데, 네.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 내선 설비에 대해서 그래 집 이렇게 건물 옥내 설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 연도가 없습니다. 기한이.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옛날 설비죠. 옛날 설비로다 보면은 지금 계속 신기술이나 신고법이 발견돼서 하고 있는데 옛날 그 오래된 시절에 해놓은 그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년이면 20년, 이거 사용 연도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설비를 재설비를 하게 되는데, 네. 아직 저희 나라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화재 사고가 전기 부분이 많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돈의 문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당국의 어떤 그 규제 측면에서 약간 예. 좀 느슨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취약계층이라고 취약계층?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예.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보고들이 좀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아마 보고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네.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보면은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서 보거나 이 또 빈민층 같은 데 취약계층 가서 보면은 설비가 옛날 설비가 그대로 있고 네. 아마 그 본인들이 그냥 선을 이어서 그냥 사용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를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회자님 말씀대로 오다 보면은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전기 설비에 취약하죠. 네. 사실 뭐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예,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계 근거에 따라서 1960년도에 전기공사협회 대표단체입니다. 대표단체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안전시공 향상을 통해서 국가 전력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공사협회는 한전과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한전은 보통 이제 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기를 만든 이것을 결국 일반 가정에 네. 제대로 보내는 역할이 전기공사협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분담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에서는 이제 발전소, 또 자회사, 네. 또 송전, 변전, 배전 이런 부분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공급 안정을 위해서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전기가 만들어진 부분을 만들어서 그 다음 설비부터는 저희들이 산업 현장이나 각 가정에 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왕 나오신 김에 네. 지금 전기공사와 관련되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여러 업체들이 관련돼 있을 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약 2만 개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 2만 개 업체를 이제 들어보면은 약 60% 정도는 이제 저압공사. 저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계량기부터 실내 공사를 하는 거고, 네. 또 그 다음 공사는 또 이제 배전공사. 배전은 이제 전주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선을 끄주고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전공사. 변전공사는 이제 전기를
송전으로 발전소에서 송전 철탑으로 받아가지고 네. 변전을 해서 거기서 전기를 또 공급하는 역할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도 이제 저희들이 2만 개 업체가 되지만은 네. 뭐 대중소 이제 그 뭐 대기업 중소 중소기업 뭐 적은 또 소기업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회장님 그 임기 중에 네. 가장 중점을 두거나 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전기공사 그 분리발주죠 아무래도 그리고 전기공사법에 따라서 전기공사는 건설 등 다른 그 공사와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이제 그 법에 정해져 갖고 있는데 통합발주를 계속 건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항하기가 가장 힘들고 분리발주를 왜 해야 되냐 전문 저희들은 이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건설업 아닙니까? 전문 건설업자가 직접 발주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들이 분리발주의 가장 그 타당성에 맞고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입니다. 현재 약 40년 전에 분리발주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해라. 그런데 네. 단 몇 가지는 이거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단 몇 가지 부분이 제목이 적어지질 않았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재벌 그룹이라든가 큰 업체 같은 데서는 통합발주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들이 통합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2차로 하도급 이제 내리는 이제 즉 전문 건설업체 그 역할을 자기들은 우리한테 시키려는데 저희들은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하자. 자 어떤 어떤 공사는 아니고 어느 어느 공사는 분리발주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것을 해서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해놓으면은 불명확하게 된 것이 명확하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서로 간에 피곤하지 않고 서로 그 공사를 가지고 서로 뭐 본인 거에다가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아마도 편하고 우리 업계 측에서도 많이 편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리발주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분리발주를 해야지만이 전기공사 부분도 양질의 공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우리 카카오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예. 예, 이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남의 회사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전기 부분에가 만약에 카카오 사태 같은 부분이 일어났으면은 아마 큰 재앙으로 이제 저희들이 빠졌지 않냐 그러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전기가 너무 우리나라는 품질이 좋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아마 1, 2등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더 오히려 전기 부분에 발전이 됐으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보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고 지금 한전이나 이런 데서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시설이라든가 투자라든가 해주고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그 가격에 맞는 연동제를 어서라든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전기의 품질이 좋다. 뭐 일반 불인데 뭐 똑같은 불이 아니겠냐. 물론 밝기나 뭐 이런 예, 조도의 차이가 예, 예.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기의 품질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기의 품질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년에 20분 1년에 20분이 정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 기술이 좋고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원을 살려준 상태에서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병원이 됐든 뭐 중요한 기기를 쓰는 회사가 됐든 또 특히 뭐 시골에 가면 큰 뭐 양어장이 됐든 이런 부분에도 전혀 정전이 없이 1년에 그대로 해서 이제 전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예. 이제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그 예. 차에 시동을 끄고 주유구를 열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마찬가지 공사할 때도 뭔가 전원을 끄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비결이 있나요? 이제 그 약 20년 전만 해도 네.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그 공사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정전을 그 지역을 시키고 저희들이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전기 이제 우리가 그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전해서 직접 불을 살려놓고 직접 활선을 해서 간접 활선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전기 공급을 하면서 그 공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전이 거의 제로 패스로 가는 거죠, 이제는. 결국엔 전기는 뭐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편의성도 있지만 결국엔 안전 문제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송의 스마트 전기 안전 AI 센터를 개관했다. 예, 예.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스마트 AI 센터는 아마 이제 이것도 내가 뭐 정부를 불만하고 이런 불편사항을 갖다가 저희들 어깨에 이런 데는 아닌데 한전이라든가 이 큰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약 600평 그 건물을 했다가 미리 사고가 날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난 위치로서 약 29가지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네. AI 센터를 해서 뭐 저희들이 가령 철탑 공사를 하면 철탑 공사에서 뭐 추락이라든가 뭐 또 전선을 뭐 저희들이 타고 나가는데 그 부분의 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 하고 안전 보호망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하고 이제 배전 공사라든가 이제 배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세우는 작업이 이제 배전인데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 안전 보호망을 밑에다 칠 수 있게끔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주의를 하고 하여튼 또 그 실내 아까도 제가 좀 빈약한 그 저 취약층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러고 접촉 불량이라든가 너무 전선을 연결해 놓으면 너무 오래된 부위가 있으면 그거 이제 낡아서 조금 이제 붉고 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 또 근래는 지금 각 특성하고 학생들이 지금 그 저희들 그 AI 센터로 와서 교육을 많이 받고 가고 또 우리 전기원들도 많이 받고 가고 또 전기를 관리하는 뭐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제 뭐 한전 직원들까지도 저희 AI 센터로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AI 센터 이 부분은 결국에 이제 안전하고 그렇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잘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안전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송전탑 작업을 VR로 체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많은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금 VR 센터라든가 AR 센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변전, 송전, 뭐 배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송전은 산으로 다들 그 선로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산에까지 가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실습하기는 체험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해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실내에 있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저희들이 그 체험을 직접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안전사고를 뭐 발을 헛디딘다든가 뭐 또 선을 연결하다 놓친다든가 이러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가상적으로 사고나 어떻게 난다는 것이 탁 나오고 네. 그 또 뭐 떨어지는 장면까지 그런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게 되죠. 자, 지금 회장님께서 그 언론에 뭐 자주 오송시대의 원년이다. 네. 오송에다 뭐 그 건물도 좀 짓고 다양한 시설도 좀 구비하신 것 같은데 어떤 뜻입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제 오송으로 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력난 해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예. 저희들이 그 60년 전에는 저희들이 종로에서 있다가 좀 기술자들을 확보해야 된다, 인력난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등촌동으로 갔는데 네. 등촌동 또 3,300평 정도의 부지인데도 그 인력난을 데리다가 이제 가르치고 또 연수를 시키고 할 부분이 너무 좁고 적어요. 네. 그래서 전주 이제 한 20번 정도 세워놓고 이제 배전 교육만 저희들이 시켰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임기 맞자 말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난에서다. 지금 모든 그 인건비라 이런 모든 부분 또 우리 저 지금 전기요원들이 약 85%가 45세, 88세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10여 년 지나면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5성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5성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특히 이제 전국에서 이제 5성이 제일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5성역에서 가까운 부지가 있냐, 어디에서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게 이제 5성이고 우리 협회 역사상 또 62년 됐지만 가장 큰 사업이고 한 2천억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또 이제 연수원만 지어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본관이 있으면서 좀 그 관리도 하고 이러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또 임원들과 또 상의 끝에 이제 본관도 가자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마 이제 5성에 가면 하루에 약 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그 기숙사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예, 예. 갖춰져 있고 1년에 우리 전기로 인한 교육 이런 모든 또 보수 교육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약 4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대규모로 교육할 수 있는 곳을 예, 물색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지리상의 중심지인 충북 5성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다. 아마 네. 군대를 바로 갔다 온다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뭐 한 1, 2년 일을 하다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이 일을 배우고 시작하면은 약 7년 정도 되면은 현장 소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자질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 뭐 10명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 60%, 70%는 이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친구들은 이미 그때 되면은 1년 연봉이 약 1억 정도는 지금 되지 않냐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고 있고요. 네. 네. 자, 근데 사실 한간에는 딱 보니까 작업복을 입으니까 어렵고 힘들다.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기피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한 또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자동차라든가 모든 설비가 좋지 않았을 때, 예. 그 전주에 올라가는 볼트 하나도 그 없어가지고 다 그냥 자기 힘으로 이제 전주에 오르내렸을 때는 예.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했었죠. 예, 예. 하나 지금은 뭐 우리 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그렇죠. 이제 무정전 수 있는 자동차가 무정 자동차가 다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러니까. 물건 다 올려주고 내려주고 또 안전 공구가 그만큼 아주 편리하고 안정성 있게 관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편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막 힘들고 이런 작업이 아니고. 네, 그런데 건설업 중대재해 절반 이상이 추락사다. 예, 예. 우리 이쪽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분야도 금년에는 그 감전사고가 그 연말에 한 건인가, 감전을 한 건인가 일어나고, 나머지가 거의 추락하고, 이제 안전이, 이 친구들이 좀 해이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한 무정전 그 작업 차량이나 이런 차량은 크레인이 돼서, 이로 받침대가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네. 돼서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뒤에서 이제 오르막이나 내리막 같은데, 그 이제 보호장치를 안 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차들이 뒤로 밀려가지고 사고 나고 이러고 해서 아마 금년에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저희들 예, 공사, 예. 안전사고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그렇죠? 예.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예, 예. 그런 안전의식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뭐 인류가 이제 기술 발전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우리 업계에서도 좀 이에 대한 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고 또 2종 산업 뭐 연계를 통해서 뭐 ESG 강조 등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많이 저 투입돼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딴 기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선발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하고자 한 일도 많이 했었고 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찾아뵈면서 뭐 애경사라도 다 열심히 해서 많은 걸 저는 이제 바꿔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꼭 제가 끝까지 해놓고 가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발주. 분리발주를 불명확한 것을 정확하게 명확화해서 앞으로 전기공사업계가 정말로 전기공사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싶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태양광, 폐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 설치가 지금 한 20년 가량이 됐거든요. 설치한 지가. 이제 그 20년 정도 된 것은 이제 폐태양광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년이 됐다고 해서 전기가 전혀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되는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폐기물 쪽에서 본인들이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면 되지 않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정부나 환경부 같은 데서 제가 체크를 했다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전기공사업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해주고 가고 싶고 지금 이 두 가지도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네. 자, 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전기공사협회 유재선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재 리더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